약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약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도 안 아프고.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6kg가 나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방제를 할 때 사용하는 분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수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농약 분무기입니다. 왼손으로 압력을 넣어서 분사하는 방식의 이제 수동 그런 약 분무기고요. 요 분무기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배터리를 넣어서 자동으로 버튼만 누르면 약 분사가 되는 그런 자동 분무기입니다. 저는 사과 농사도 짓고 있지만 집에서 먹기 위해서 마늘 농사라든가 뭐 콩 농사라든가 고추 농사 막 여러 가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들은 웬만하면 많이 하진 않지만 다 짓고 있습니다. 약은 꼭 필수적으로 쳐야 되는데 수동 분무기라서 약을 치다 보니까 어깨 아프고 이걸 떠나서 왼손으로 압력을 넣어서 치는 게 사실 상당히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자동 분무기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동 분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이 기계 자체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각각 수동하고 자동하고 무게를 다 재어 봤거든요. 수동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4kg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 자동 같은 경우는 5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요 배터리 무게만 620g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넣어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니까 6kg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재보니까 무게 차이는 별로 없죠. 그리고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크게 이제 무게감 때문에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5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배터리가 빨리 닳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5A짜리 배터리를 100% 충전시킨 상태에서 마늘밭에 가서 약을 치고 왔는데요. 제가 약을 4통을 쳤어요. 4통을 쳤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리터의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4통을 쳤는데 배터리가 잘 닳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4통까지 쳤는데도 배터리가 닳게 되면 힘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전혀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그때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 몇 통까지 칠 수 있는지도 한번 다음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분무기 같은 경우는 이걸 약대라 그러거든요. 약대인데 약대 길이가 사람이 키가 크면 약대 길이가 길어야 되고 또 반대로 키가 작으신 분들은 약대 짧은 걸 쓰시는 게 맞는데요. 요거는 이제 수동은 아예 약대가 이제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길고 짧은 거를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약대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중간 부분을 풀어서 이렇게 이제 늘렸다가 좁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를 사람 키에 맞춰서 약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키가 크니까 약대 길이를 길게 하고 부모님이 좀 키가 작으시기 때문에 요거 약대를 좀 조절 짧게 해서 사용하시면은 또 그것도 편리한 것 같아요. 이 자동 같은 경우는 이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손잡이를 이렇게 꾹 눌러야지만이 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제 손가락이라는 게 되게 아파요. 초록색 버튼을 밀어 넣게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약대만 잡고 있어도 약이 분사가 됩니다.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말 농장이나 뭐 텃밭 농장 하시는 분들은 밭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밭이 작습니다. 밭이 작은 데다가 뭐 작물을 여러 가지 심어요. 뭐 상추도 심고 대파도 심고 쪽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심기 때문에 그 작물에 따라서 약을 칠 때 분사되는 이게 요 앞에 여기 있는 게 노즐이라 그러거든요. 작물에 따라 다르게 치셔야 돼요. 농사를 많이 지어 보신 분들은 제 말할 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추 같은 경우는 잎이 되게 약한데 분사되는 노즐 자체를 너무 센 걸 치게 되면은 상추에 상처가 가기 때문에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병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작물에 따라 이 노즐을 바꿔줘야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다섯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바꿔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한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가 좀 몇 그루 있어요. 많진 않고 이제 집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약을 치러 갈 건데 약을 치러 가기 전에
여기 이제 들어있는 노즐들을 여러 가지 꽂아가지고 어떻게 분사되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복숭아 나무에 약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분무기 같은 경우는 작동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배터리를 충전 다 시킨 다음에 비스를 열어주고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위에 꽂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주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설치는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모터가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약대의 손잡이를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면요. 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동하는 방법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놔버리면 약이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작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물은 어느 정도 채워놨고, 노즐마다 이제 분사되는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부드럽게 분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2구짜리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군데서 이제 노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군데서 이렇게 약이 나오게 됩니다. 2구짜리 꽂아볼게요. 노즐 빼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요 끝에 있는 노즐을 나사 풀듯이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요 쉽게 풀려요. 그리고 2구짜리 노즐을 여기에 꽂아주고 나사 조우듯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로 꽉 잠가주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2구짜리는 또 분사가 어떻게 되는지 작동해 보도록 할게요. 2구짜리 노즐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좀 많이 칠 때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노즐 같은 경우는 약대 방향으로 약이 이렇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사과나무라든가 이렇게 과수원에 좀 치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노즐 같은 경우는 부채 모양으로 약이 나가기 때문에 넓게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쪽파라든가 대파라든가 상추라든가 바로 위에서 넓게 치기는 상당히 좋은 그런 노즐 같습니다. 이 노즐 같은 경우는 분사 각도도 넓고 엄청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라든가 과수작물에 치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가 많이 자랐을 때 그때도 이걸로 치주게 되면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노즐을 해서 다 분사가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작물이 자랄 때마다 약을 치주는 분사되는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작물에 맞춰가지고 노즐을 교체해가면서 약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노즐을 사용해서 약을 칠 건데요. 이 노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사되는 이렇게 분사가 되는 각도가 넓고 또 힘이 약해져 이게 파워가 엄청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수원에 치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타가지고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에 약을 칠 테니까 그쪽으로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치러 갈 건데요. 이렇게 지금 약은 타가지고 이렇게 두었는데 물을 넣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쉽게 약을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서 방제기 끈을 이렇게 하나 매고 그리고 이쪽 끈도 이렇게 매면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방 끈이 덜렁덜렁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엄청 편하게 이렇게 약통을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는 가까운데 밭에 약을 치러 갈 때 이렇게 이제 선반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남 안 되는 과수들은 제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약 방제를 합니다. 그걸로 사용해서 복숭아나무를 한번 약을 치보도록 할게요. 이 노즐 같은 경우는 약이 멀리 분사되고 퍼져서 나가기 때문에 약치기가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위쪽으로도 한번 칠게요. 자동으로 해서 자동을 해놓고 그냥 나오게 해놓고 약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요. 들고 있으면 약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손도 안 아프고 이렇게 약을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약을 다 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농장이든 텃밭 농장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분무기를 이제 약방제하는 분무기를 가지고 계실 건데요. 저도 수동만 쓰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바꿔서 하니까 너무 편해요. 자동 분무기로 바꿔서 약을 치게 되니까 일도 좀 빠르기도 하고 몸이 덜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약 분무기 자체가 없다면은 처음부터 수동을 사지 마시고 돈은 조금 더 주더라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분무기를 사셔가지고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연세가 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수동을 하는 게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계속 그런 거 사용하는 거 봤지만 이 자동으로 되는 거 쓰니까 너무 편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정도는 집에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었을 때 주말 농장이나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영상 제목 아래 보면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나리온 분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제품을 보시고 또 구매하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